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로엠피 시작하겠습니다. 서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로엠피가 요즘 열릴 국회 만들기라는 시리즈를 지금 계속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회를 일을 하게 하자. 근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점검을 하면서 국회가 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차원의 그 시리즈입니다. 오늘 네 번째 기사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법사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법사위가 열릴 국회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네, 국회 법사위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난달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규제개혁 법안은 통과됐지만 정작 중요한 법안으로 꼽혔던 미투 법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 민생 법안들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법사위에서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에서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법사위가 통과를 막았다는 거죠? 왜 그런 건가요? 네, 법사위는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상임이지만 상원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느냐를 사실상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임위가 아무리 열심히 법안을 처리해도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탓에 법사위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 자세한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그럼 현재 지금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혀 있는 법안들, 그 정체되어 있는 법안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1일 국회에 따르면요, 법사위에 접수된 1,263개 법안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183개뿐입니다. 나머지 1,080개는 계류 중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14.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이 법사위에서 이렇게 막혀 있다는 게 굉장히 많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일반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법사위가 왜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법사위 기능 관련한 문제인데요. 법사위는 고유 법안을 심사하는 제1소위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제2소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소위 같은 경우에는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 자구를 심사하게 됩니다. 체계나 자구라는 것은 다른 법과의 충돌 그리고 문구, 이거를 본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법안의 위헌 여부를 네, 심사하거나 네. 법률 용어의 적합성을 네, 정비하는 네. 작업인데요. 문제는 이 체계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법안의 내용까지 심사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 제2소위에 속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한 규정이 모호하다, 이런 이유로 법안 처리에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꾸 수정을 하면서 그 내용을 건드린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법사위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국회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다면서요? 네, 꾸준히 있습니다. 우한식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를 폐지하자,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사위가 아닌 각 상임위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도 지난해 11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는 체계자구 외에 법률안의 본질적인 그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고, 또 법사위에 해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바로 다음 날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되는 것으로 이렇게 상정되도록 하는 법안으로 법사위가 일반 상임위의 옥상옥 그런 그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좀 바꾸자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서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